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날씨가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기에도 좀 이제 눈치가 덜 보이는 그런 때가 되어서 좀더 편하게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 중형 카메라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으러 한번 나가봤습니다. 오늘은 저도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중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가 주는 느낌이 어떤지, 또 중형 카메라로 인물을 찍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한 카메라는 후지의 GFX100S 모델입니다. 1억 200만 화소의 풀프레임보다 큰 중형 센서이고, 로우 파일은 거의 200메가, 그리고 보정 후에 JPG도 거의 한 40메가에서 한 60메가까지 가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사진 품질을 자랑하는 그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렌즈는 GF 110mm FE 렌즈를 사용하였습니다. 풀프레임으로 환산하면 82mm 정도의 렌즈이고, 또 단렌즈이기 때문에 또 얕은 심도 표현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깊이감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갔던 장소가 세운상가였고, 이날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날이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콘트라스트가 강한 그런 빛이긴 했습니다. 사실 빛이 엄청 강한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림자에 빛을 넣어주지 않으면 후보정으로 그림자를 살려야 하는데, 대비가 되게 강한 경우에는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카메라가 중형 카메라이기도 하고, 중형 카메라 특징이 또 엄청 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많은 색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믿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거기 중간에서 봐요, 중간에. 제가 저 보라고 하면 봐주세요. 보기만.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있다가. 자, 돌아봐 주세요. 특히 이번에는 평소에 좀 피하던 역광을 위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조명이 있다면 역광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지만, 조명이 없을 때 역광 사진을 잘못 찍으면 나중에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카메라를 믿고 역광 사진을 좀더 부담 없이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 그림자를 보면은 확실히 역광이긴 하죠. 오케이, 좋아요. 하는데 손은 이게 좋아요. 아,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건 별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손을 약간 아련하게. 그냥 거기 뭐가 있네, 약간 이런 걸로. 저도 원래 중형 카메라에 대한 그렇게 큰 궁금증은 없었는데, 사실 감이 안 잡히기도 했고, 풀프레임으로도 충분히 얕은 심도를 낼수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게 궁금했던지라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여기 앉아봅시다. 오케이, 그대로. 아니면 뒤에 기대도 돼요. 손 이렇게 받쳐서 뒤로 살짝 기대볼게. 오케이, 지금 좋아요. 카메라 한번 볼래요? 촬영을 하면서도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 후보정으로 사진을 보면서도 그 특유의 묵직한 무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1억 화소가 주는 놀라움 또한 상당했습니다. 아, 진짜 확대해 보면서도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여기. 오케이. 특히 중형 센서의 힘은 보정할 때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일단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색정보가 용량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죠. 카메라 한번 보고 웃어볼게요. 이쪽 봐봐요. 이제 몸 한번 틀어볼까, 정면으로?
저도 사실 중형 카메라에 대한 그런 큰 욕심은 없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로 사용을 해보니까 와 뭔가 이런 맛으로 이런 느낌으로 중형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바디랑 렌즈 합하면 거의 한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바디와 렌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능력이 된다면 사진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갖고 싶은 그런 카메라와 렌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 특히 클래식 네거티브는 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냥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보정으로 이제 내가 클래식 네거티브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뭐 노스텔지아 아니면 뭐 클래식 크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의 룩을 바꿔가면서 보정하는 맛도 그런 매력 있는 카메라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형 카메라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이 GFX 베게스는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확실했습니다. 연사를 조금만 해도 메모리 카드가 금방 꽉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애초에 연사 모드로 두지 않고 단일 촬영으로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촬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한 촬영 중반쯤 가니까 100기가 가까이 용량을 먹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인물을 찍을 때 이렇게 연사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런 짧은 자연스러운 포인트를 뽑아내는 편이었는데 특히 이 카메라는 한 장 한 장 진짜 필름 카메라 마냥 소중하게 찍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공을 들여서 촬영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고화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린 게 티가 납니다. 최대한 셔터 스피드를 높게 한 상태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의 사양이 받쳐줘야 합니다. 최근에 사무용 노트북으로 라이트룸을 돌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로우 파일 한 장에 보정값을 먹이는데 엄청 무거워하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한테 한번 로우 파일을 줘보니까 자꾸 라이트룸에서 열다가 튕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 장 한 장이 정말 무거운 그런 파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2천만 화소대 또는 3천만 화소대 카메라라면 뭐 적당히 피부 보정을 하면은 다 그냥 가려지는 정도였는데 와 1억 화소짜리 카메라는 정말 그 자그마한 그런 잡티나 아니면은 그런 피부의 질감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보정에 정말 두 배의 시간은 더 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화소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그 쾌감이나 그런 뭔가 되게 짜릿한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형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풀프레임 또는 크롭바디는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중형 카메라 자체는 접하기 힘들기도 하고 많이 쓰지 않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좀 생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렌탈 같은 게 굉장히 쉽다 보니까 한번 경험 삼아 써봤는데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빌려서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의 로우 파일이 주는 쾌감도 한 번쯤 느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 무거운 파일이 이제 맥 스튜디오에서 잘 돌아가는지 보정은 잘 먹는지 또 포토샵으로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버벅임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So tell me who stole from the skies, or did you take a star and place right in your eyes? 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